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바로 HPSP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 끝나고 월요일 시작인데 뭐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 뭐 그렇게 뭐 희바리가 없습니다. 힘이 없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주에 뭐가 있다? CPI, FOMC 이번주에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인들이 좀 있어요. 네, 이런 시장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 분명히 있고 이런 시장에서 증시가 올라가도 빠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또 변동성 위아래로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매수매도 한번 삐끗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뭔가 자꾸 가족이 늘어나는 계좌에 가족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좀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PSP는 제가 사실 뭐 굉장히 뭐 어떤 종목이죠? 제가 또 애정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가 봐왔던 가격 구간 그대로 현재 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근데 사실 반도체 대장하면 누구죠? 우리나라에서 ERC 아니겠어요? 삼성전자 ERC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의 오늘 흐름이에요. 지금 장중에 코스피도 동일하게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버팁니다만 결국 삼성전자라는 좀 상징성 있는 종목이 좀 밀리다 보니까 외국 기관들의 수급도 뭐 엄청 들어오는 느낌도 아니고 보시면 삼성전자와 코스피와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아니 HPSP는 코스닥 아닙니까? 최근에 코스닥의 흐름은 2차전지예요. 네. 반도체가 또 반도체 물론 장비주들도 뭐 HPSP 포함해가지고 코스닥에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는 것은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은 좀 삼성전자를 선두로 해서 코스피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현재 장 중입니다만 결국 양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관하고 뭐 외국인이 뭐 일단은 좀 매도를 치고 있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또 FOMC랑 또 CPI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우려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데 뭔가 대외적인 우려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HPS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대 여기만 이탈 안 하면 그죠? 여기만 이탈 안 하면 계속적으로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하나는 3만원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과 여기서 이 정도 평가를 받았으면 꽤 많이 받았다 잘 받았다 라고 하고 밀릴 수 있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사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크게 막 엄청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죠. 하지만 이 정도는 시세를 많이 준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 구간을 1차적으로 지지하지 못한다면 보통 1차 지지 구간을 지지하지 못하면요 2차까지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차 지지 구간에서 뭔가 이거 좀 느낌 쎄하다 살짝 뭔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뭐 하셔라 말씀드렸었죠. 이때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셨던 분들 뭐 분할 매도로 수익 챙기는 거 못하셨던 분들은 요 구간에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왜? 이 위에 가서도 충분히 나한테 매수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준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HPSP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섹터와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뭐 한 연초처럼 시장 지수가 올라가니까 내 종목도 알아서 올라가겠거니와 같은 시장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명확하게 갈 수 있는 종목만 가는 상황이고 뭐 여지가 없다 사실. 뭔가 시장에 그냥 기대서 내가 어련히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있다 없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한 시기고 내가 계좌에 말씀드렸었죠? 수익은 나. 근데 잃은 게 이만큼이야. 수익은 나. 갖고 있는 마이너스가 이만큼이야. 계속 어떻게 돼요? 우하향하죠, 계좌가. 계좌는 언제나 우상향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벌 때는 이 정도 버는데 까먹을 때 더 많이 까먹으신 분들. 내가 벌어도 계좌에 반전의 기미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저희 또 주도주 체험 진행하면서 뭐 해드린다? 포트폴리오 관리도 해드리고 있고 매주 매일 저녁 주식 교육도 해드리면서 수익 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도 저번 주에 약간 호언 장담 하듯이 주도주 체험 받으시면 수익 내드린다. 오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저희는 한 종목 수익을 내면서 시작을 했고 오늘 두 종목 매매했는데 한 종목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본전에 머물러 있고 한 종목 수익 내고 뭐 별 이변이 없으면 저희는 또 내일도 수익 실현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뭐 하셔야 돼요?
HPSP는 영상을 통해서 아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추가적인 수익 창출 그리고 계좌 관리 받아보실 분들은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링크 달아놨습니다. 누르신 다음에 HPSP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저도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